자, 구평 대비 빈칸 네 문제 중에 첫 번째 거 31번 문제 이거. 내가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학생들은 빈칸 문제는 빈칸 주변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선생님들한테 들었잖아. 근데 이게 빈칸은 빈칸 주변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구문 실력이. 이 문제 봐봐. 지금 이 문제에서 빈칸 문제는 이제 빈칸 문제 먼저 읽잖아. 이 빈칸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게 최상급 문장으로 보여? 이 하들리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최상급으로 보이냐고. 그이 문제 틀리는 거야, 그냥. 가로 묶어주고 최상급이라고 적어, 이거. 최상급이라고. 자, 적었어? 그러면 문제 봐봐. 여기 봐. 이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새는 연구하기에 정말 좋다, 뭐 이런 얘기잖아.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거 답을 찾으려면 이 문맥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구문 실력에 의해서 최상급을 쓰지 않고도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거를 구문 실력이 있는 애들이라면 이게 최상급으로 보인다고, 이게. 이게 왜 최상급이 되는 거냐면 hardly라는 부정어하고 any other가 있으면 저게 최상급이 돼. 지금 내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저게 하들리하고 애니하더가 있으면 최상급이 진짜 된다고? 최상급을 안 썼는데도 그 기억을 좀 되살려야 돼. 내가 한번 해볼게. 봐. 여기 봐. 자,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. 제이슨 is the tallest guy. 최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맨 앞에 the를 쓰잖아. 그리고 이렇게 EST 쓰는 거, 이게 최상급이잖아. 그럼 이거는 최상급을 써서 제이슨이 키가 제일 큰 사람이다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너희들은 분명 고등학교 1,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을 거라고.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간다. 똑같이 주어가 제이슨으로 시작되는데 제이슨 is taller than any other guy 이렇게 써버리면 비교급에다가 any other를 써버리면 제이슨은 다른 어떤 가이보다 키가 커요라는 얘기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크단 얘기야. 제이슨이 제일 크다라는 최상급의 의미가 되잖아. 비교급 뒤에 any other를 써버리면 의미상 그 문장의 주어가 최상급이 된다.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을 거라고. 하나 더. 이번엔 no guy. 그런 남자 없다. taller than Jason. 이렇게 써버리면 제이슨보다 더키큰 가인은 없다야.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키가 크다는 얘기가 돼? 제이슨이 제일 키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. 오케이? 그것도 니네들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비교급 문장 맨 앞에 부정어를 써버리면 그 문장 맨 뒤가 최상급의 의미가 돼버린다고. 자, 이제 이 문장 하들리 밑줄 치고 애니 아더 출렁출렁 했지. 안 해놨으면 거기다 지문에다가 하들리 밑줄 치고요. 애니 아더에 출렁출렁 해봐. 했어? 그럼 이 문장도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거 의미로 최상급의 의미가 돼버리는 건데? 라는 게 된다고.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어떤 동물도 그 정도의 캐릭터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동물은 다른 어떤 동물도 그런 걸 보여주질 못한다야. 새만큼. 알았어? 새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협조적이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 된단 말이지.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데, 두 번째.
첫 번째는 구문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, 오케이?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야. 우리 현장에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동의어 쓰고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다의어 쓰는 거 있잖아. 보통 어블리징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의무감이 있는 이라고 알고 있어. 근데 어블리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어디에 협조를 잘하는 이라는 문맥으로 쓰인단 말이야. 이걸 이 뜻인지 몰랐으면 이거 3번 못 고를걸? 지금 선생님이 31번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건 부정어와 애니아들을 통해서 의미상 최상급을 만든다는 거 하나랑 빈칸이 들어가는 그 선지에 있어서 선지의 단어 뜻을 모르면 답은 아예 못 고르는 거 아니야. 평상시에 다이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. 아마 이 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을 거야, 이 문제 같은 경우는. 그래서 31번을 통해서 구평 대비 빈칸 주변에 있는 걸잘 읽어야 된다라는 걸 평가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낸단 말이지. 오케이? 자, 이제 32번 해봐. 시작해봐.